오징어가 채워졌으니 이젠 전국팔도 박사의 진한 오징어 향기 전할 일만 남았다. 이번엔 손수레까지 등장. 어김없이 오징어가 옮겨지는데 아이고 이거 물 좋다 좋아. 응?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게로 가게로. 가게가 어딘데요? 여기 바람에 다잡아 올린 싱싱함 그대로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바로바로 공수하는 오징어니 신선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펄떡펄떡 힘이 정서구만. 응? 여기가 산지니까요. 여기 바로 앞에서 경매를 보니까요. 싱싱함은 최고입니다. 최고요. 싱싱함을 맛보는데 흐만한 게 또 있을까? 배를 쥐기 전 얇게 벌을 떠는데 투명하게 비치는 것이 정말 크다. 종이창처럼 얇구만. 얇게 떠야 연하고 맛있어요. 두꺼우면 쥐기가 더 맛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회를 썰기 시작하는 가늘게 더 가늘게. 노련한 칼솜씨에 야들야들한 오징어 회가 똑딱이요. 이번엔 오징어를 산채로 스팀 샤워시킨다. 오징어 통찜이야. 오징어 통찜. 통이랑 내장 안 빼요? 그럼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요. 손질도 필요 없다. 싱싱한 오징어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내장까지 모두 함께 쪄내 먹기 좋게 잘라주기만 하면 끝. 오징어 통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징어 한 상이 차려지고 제철마자 오동통 살얼음 오징어가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남다른 신선함을 자랑하니 이 맛이 진짜 오징어다. 맛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금방 신선함을 잡아서 먹으니까 맛있지. 원래 바다 딱 보면서 먹어야 오징어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산지에서 먹으니까 기똥차네. 조용한 시골 마을을 들썩이게 한다는 예천의 한식당. 그 소문 증명이라도 하듯 식당 입구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 줄을 서시오. 서동 대군요. 대기장 정단도 이미 빼곡하고. 맨날 오면은 맨날 기다려야 된다고. 뭐 맛이 있으니까 기다렸다 먹어도 또 그런 또 재미도 있잖아. 용환님, 태님. 안에 많이 밀려있어서 자리가 나서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말이면 한 시간쯤 기다리는 건 예산이야. 소문난 맛 한번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이 많은 사람 불러 모은 것은 바로 오징어 불고기. 입에는 넣어준 그 진가 입증 내리 기다림의 피로까지 한 방에 나는 줄 화끈한 맛에 젓가락질 멈출 줄 모른다. 아 매콤달콤해요. 자꾸 땡기네. 숯불 냄새가 솔솔 나는 게 되게 맛있어요. 밀려드는 주문의 주방도 정신없게 마찬가지. 오징어 맛벌이면 입다른 손질부터 해야지. 손님상에 나가기 전 목욕제계는 필수요. 국내산 오징어예요. 잘생겼죠? 깨끗하게 손질한 오징어를 먹기 좋게 잘라주면 이제 화끈하게 변신할 차례. 오징어 불고기의 매운맛을 책임지는 건 오직 하나. 알싸한 매운맛이 일품인 청양 고춧가루. 깔끔한 맛이 안 나고 텁텁한 맛이 나서 고추장은 안 넣고 고춧가루만 넣고 있어요. 프라이팬 위에 오징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오징어를 먹는 손놀림이 어떠 정신없이 바쁘고만. 물에 넘기면 오징어가 질기져요. 센 물에 빨리 익히는 게 노하우예요. 연사 끝이 아니다. 접을 마친 오징어 불고기를 기다리는 건 석쇠? 연탄보리에서 특유의 향을 덧입어야만 비로소 전국구 유명세 탄 오징어 불고기가 완성되니 석쇠 위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이 오감을 자극한다. 영궁이라고 하는 데는 순대가 유명하거든요. 순대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시작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도 좋고 좋더라고요. 석쇠 위에서 기름은 쫙 빠지고 연탄향은 그득 품어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오징어 불고기. 그 맛이 궁금하다. 맞습니다. 이 순간만 기다렸다. 매콤한 맛이 입맛 당기고 추억의 연탄향이 코끝을 자극하니 절로 나오는 감탄사 막을 수가 없구만. 한번 해봐요. 정말 맛있습니다. 매콤한 맛이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먹게 됩니다. 연탄불에 구운 오징어가 옛날 그 어렸을 때 묵는 거 하고 같이 지금 맛이 좀 좋습니다. 남은 장점도 아쉬워. 밥까지 비비고. 젓가락을 놓지 못하는 중독성 있는 맛. 밥도둑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요. 아, 오징어도 맛있는데 양념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최고예요 진짜. 직장인에게 꿀밥 같은 점심시간. 기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침을 못 먹고 나와 출출한 사람도 어젯밤 과음으로 속 쓰린 사람도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차는 말은 이거. 식탁마다 버글버글 끓고 있는 냄비 속 들여다보니 가진 해산물에 오징어가 통째로. 냄비 가득 넘치게 푸짐한 모습이 일단 보기엔 합격점인데 이것이 바로 인근 직장인들 점심 메뉴 고민 단단히 해결했다는 통오징어찌개. 하고 하고 까다로운 직장인들 입맛 제대로 살아났다는구만요. 아, 오징어 통 찌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었는데 네. 이 한 그릇에 그냥 술이 그냥 다 내려갔는데.